카드 한 장을 강구합니다. 빠지직 깡깡깡. 메아리 믿었는데 상점만 아니면 여기로 갈 텐데. 상점 때문에 불 하나 보고 엘리트 보고 요런 갓 루트가 없구만. 찍기도 같이 드렸습니다. 타타 최적화. 오한. 짠. 와우. 타격은 날뛰기로 진화했다. 레포냐 명중이냐? 코스트 보면은 레포가 낫겠죠? 앱틸 배터리, 앱틸 배터리, 앱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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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 수비 최적화 하나 먹을까? 이런. 유사 오리아르콘. 하위 뭐 쓸까? 가면 터보 엘리트 바로 가도 되겠지? 수비 카드 좀더 찾아보자. 에너자이저 고슴추이 커팔 드라이버. 이걸 18점을 받네. 킹기 가더리 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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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리건. 빙하 배터리. 일반 몹이나 더 볼까?
아이 킬각이 없네. 아이고 이런 킬추야. 짜가수리. 레포 강화하면 대충 잡겠지. 포션도 있고. 향로 병효정 메아리. 아니, 향로가 또 향로 하네. 세상에. 스테로이드. 편향. 하위모. 하위모랑 적어보면 되겠네. 수리검. 깃털? 고기 있어서 깃털 별로를 잃나? 저열은 확실히 좋지. 드드드드득. 향로색. 자가수리 메아리 보려고 안쓴 겁니다. 딴딴딴딴 따다단 증장 후파 증장 증장이 낫겠지? 트하 호벼파기 호비작 호비작 도장 변화 타수 하나씩 바꾸면 되나? 타수 이런 망할 신성이다. 신성 허실 아 부채 살걸 그랬나? 이거는 부채 할 만한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신성이 날려나 역시. 부채 후파. 트하.
신성? 제거하고 저거 넣자. 이거. 허허. 그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신성 은재 강화 하나. 향로가 향로였다. 후파로 딜 챙겨야겠구만. 후파 하나도 안 나오나? 엘리트 갈까? 고기 있는데. 일단 신성부터 강화하고 엘리트 한 가보자. 잘 깨끗이 아니 하위부 어디 갔어? 왜안 나와? 이걸 고기각을 보내. 터보. 하위모 터보. 고기 미코 엘리트 가볼까? 아이고, 이거 데디가 나오네. 데디는 먹자. 대리는 먹어야지. 한장 가져갑니다. 하위모 같은 거 찾아볼까? 후벼 파기 나와도 가져갈 만하고. 하지만 둘다 없었다. 홀로그램. 긁혔다. 잘한다, 향로. 드디어 향로가 향로 안 했다. 장하다 향로. 표창 표리검 미쳤다. 역장 하위모 준비해놓을까? 제비 넣자. 아씨. 아니, 귀신 같네, 진짜, 형로.
소가 뭐 자는 게 좋을까? 자야겠다. 신성 믿고 잔다. 증기장벽 쓸데없이 2장 됐네. 이강보험이면 웬만해선 이기겠죠. 오우야. 표리검 진짜 장난 없다. 킹시 시작 하나 더 할 만하죠. 자하. 몸박 이상이죠. 룬피 하위모? 깜별? 고기 건별 종은 좀 룬피 건별 땡 룬피 하면은 수비할 때 훨씬 편하겠지. 메아리 타이밍도 안 놓칠 거고. 룬피아가 그냥 룬피아면은 저거 메아리 자가수리 타이밍 확실하게 잡을 수 있고. 증기장벽 드루 낭비 안 해도 되고. 뭐야? 버그 아니야? 눈 보라. 냉기고 채 만드는 게 꽃샘수위밖에 없네. 표창이 있어서 성장딜이 모자라진 않을 것 같고. 타격 제거 게이득 이거 순수할 만한가? 전천 어족이 날려나? 치약 편향 가기 아쉽네.
폭력이다. 폭력이나 강섬 중에 쓰면 될것 같은데. 강섬이 낫겠다. 수리건 표창 둘다 보려면 치약 들어오고 아까울 것 같은데. 치약이 활용도가 많긴 하지. 치약 편향. 야. 아이, 저 좀. 향로컨. 전천보다 어종이 낫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 일사반복. 반복 4번 넣으면은 확실히 편할 것 같긴 하네. 파워 하나만 더 넣자. 아, 살려줘. 룬피 터보 개꿀이다. 죽었구나. 재활용이다. 오야. 재활용 나오면 이제 룬피도 잘 쓰겠네. 강몸이 난가? 아니 근데 일단 재활용 너무 좋으니까 재활용 놓고 나중에 드루 더 땡겨주면은 정규가 출린 것 같습니다. 30장 주판 쓰긴 좀 힘들겠지. 에너자이저 딱이긴 한데.
주판 다시 시작 보면 되겠다. 방열판도 좋겠네. 들어보자니까 방열판으로 들어보고. 에너자이저를 살지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어둠의 족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장방이랑 심장 생각해서 어중간에 넣어두는 것도 좋겠다. 인공물 깔게 없긴 한데 지금. 신성특이도 후천성을 만들었다. 다음 턴 볼까? 하위모도 세게. 아, 나 방열판이지? 아, 뭐 괜찮겠지. 아, 잠깐만,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작업을 해야 돼. 가방 이벽하기. 이벽하기 쓰면 딜 확실히 나오겠지? 이벼 들어가면은. 근데 지금도 딜이 모자란가? 그래도 이벼는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또 딜이 안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표창이 워낙 세니까. 욕심인가 싶기도 하고. 터보는 이미 하나 있고 룬피라서 괜찮을 거 아니야. 진짜 부패했다. 성추. 아이, 메아리 신성. 아니.
켈레 두 번. 조금 천천히 갑시다. 향으로 때문에. 아이고, 킹갓 모험 하나 또 나왔네. 킹갓 모험이 지금 방어력 봐줄 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수리건 보면은 방어력 안 모자란 거 아닌가? 반복이랑 같이 보면은 효과 극대화 되긴 하는데, 결국에 드로우 봐줄 수 있으니까 넣어놓을까?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서순. 따서 갚으면 돼. 카드 게임은 원래 욕심으로 하는 거임. 욕심 없으면 뭔 재미로 하나. 신성 은재옴. 그냥 자가 소리 두번 쓰고 때려잡을까? 아, 뭐 방어력이 안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다 때려잡을 것 같은. 왜 이렇게 세냐? 천천 아니면 방열판. 향로야. 이럴 때 보면 조광곰이 참 애매해. 그래도 달팽이나 이런 애들 잡을 때는 확실히 도움 될것 같고. 다음 턴에 반복 두번 쓰고. 지금 상황이 좋아서 거뜬할 것 같긴 하네요.
아이고, 저거 남겨놓을 걸 잘못했다. 반복에다가 냉기고 채 넣어놓을 거야. 백생거 보소. 안녕 세상. 파워 고만 넣자. 파워 너무 많아졌다. 향으로야 일할 시간이다. 신성 늦게 나오면 뭐가 좀 많이 밀리네. 파워카드 미리 강화해 놓는 게 좋겠다. 강화할 시간도 되니까 마침. 겁나 공허한 핸드. 신성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내장 드로우 핵이득. 덱 엄청 센데. 그냥 표리건 발로 좁혀서 잡는. 좋다. 이게 첫 턴이지. 도누 데카는 뭐 잡은 거다 마찬가지고. 어서오세요. 아니, 이거 방열판 괜히 저렇게 많이 넣었나? 과드로운데. 뭐 물론 다다익선이긴 하지만
아, 저거 향 로스틱 사야지. 너무 세서 향도 쌓기도 어려운데. 사스텍. 아이고 이런. 근데 뭐 사스텍 오스텍 큰 차이 없어서 얘일 것 같으면은 차라리. 아이고 이런. 이게 메아리가 늦게 나오네. 나이스. 어족.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에. 조각 모음 더블까지 쓰고 방열판에 낚여놔야겠다. 방열판 저거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 방열판 하나 지울까? 자가수리는 메아리 붙입시다. 진짜 세다. 근데 덱 겁나 센데. 근데 창방이랑 심장은 좀 쫄리네요. 이거 합리적인 쫄림인데. 사막에서 찍살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 진짜. 증폭, 치약. 이제 와서 치약은 별로. 에너지 포션 하나랑 민포 하나 사갈까? 민포는 괜찮을 것 같은데. 민포는 심장에서 쓰고 스테로이드는 창방에서 쓰자.
어족 편한. 어족 귀지삐. 아, 방열판 까먹었다. 아씨, 까먹었어. 다음 턴 어차피 저거네. 향으로네. 향으로 4 스택 써야 되죠. 4나 3이나 4. 4가 낫겠지. 전에 다 이긴 거 스택 잘못 써서 졌는데 피눈물 난다. 4스택이다. 죽어라.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부팅 도움 되겠죠. 가방도 있고. 병법 써봐야 되나? 첫턴 메아리 뜬거 너무 좋다. 신성 맨날 후천성으로 속썩이더니 이번에는 빨리 잡혔네. 피1 남나? 미친. 가차 없네.
향로 삼스택이 맞았다고 한다. 하하. 거의 이겼는데. 이게 최고 이 정도면. 딜 겁나 센. 이제 터보 필요 없나? 파워카드 메아리 들어간 거 자체가 엄청 세. 와, 동약 22방어. 프리검이다 했네. 그리고 저주 열쇠 먹은 게더 좋았던 것 같아. 2919. 프리검이다 했다 진짜. 신성도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약간 오버파워한 느낌은 있다. 파워 조금 과하게 넣은 것 같아. 근데 걷어내기 같은 게안 나와가지고 방열판으로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드로우는 잘 봐준 것 같아, 파워카드가. 굳이 메아리 쓰려고 욕심 안 부렸어도 됐을 것 같은데.